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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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리맨 권혁중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총이 계절입니다. 그 제가 종합개미 1인이거든요. 네. 어제 주총 참석 그 소집 통지서 받았잖아요. 아,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네네. 아, 이게 그거구나. 주주들에게 주는 그 주총 통지서구나 했었는데. 네. 아마 저같이 이 주식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총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평론가님이 주총에 네. 대해서 모든 걸 좀 정리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총 들어가기 전에 주총에 관심 갖게 된 새로운 주식 투자자들 늘어났죠?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난 2월 23일 금융투자협회 좀 자료를 봤는데요. 2월 19일 기준으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3,788만 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활동 계좌 수는요. 예탁자산이 10만 원 이상이고 6개월 내에 한 차례 이상 주식거래를 한 증권계좌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계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3,788만 개. 와. 우리나라 그 올해 1월에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취업자 플러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시는 이런 실업자 다 포함해서 이런 경제활동 인구가 2,739만 명이거든요. 세상에. 한마디로 성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거기에 1.4배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엄청나게 이제 계좌 수가 많은 거고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한 명당 계좌 수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를 한 800명 수준으로 이제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면? 우리 인구가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5,182만 명이거든요. 네. 전체 인구가. 네. 거기에 15%는 주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인구 한마디로 15세 이상이거든요. 이분들 2,739만 명으로 본다 그러면은 성인 중에 한 30%는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215만 동학개미 주주를 보유한 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17일에 있었는데 네. 와,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네. 갔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이었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뭐 우스갯스러운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삼성전자 주총에 롤케이크 먹으러 간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념품을 주는데 이게 비싼 롤케이크를 줬었습니다. 그냥 롤케이크 말고 고급 롤케이크. 고급 롤케이크.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주총회에 이제 가서 그걸 먹고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지는 않았고요. 네. 2만 원 상당의 제품 교환권 카드를 이제 주기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총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호기심이 많은 이벤트이기도 하고 실제 가보면 대우를 받거든요. 되게. 그렇죠. 주주님이시니까. 네. 가면 뭐 비싼 외제차에다가 굉장히 뭐 대우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죠. 자, 그러면 주주총이란 뭔지 우리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주주 이런 보면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뭐 대표도 아닙니다. 주주. CEO도 아니죠. 그렇죠. 주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자본이 이제 주주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런데 대표이사, 우리가 말하는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서 경영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위임을 받아서 경영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극히 드물어요. 사실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 내역이라든지 주주들에게 뭐 영업이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주주총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날라온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도요. 보고사항이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이렇게 써있고 부의안건으로는 뭐 사내이사 선임건, 이사 보수안도 총액 승인의 건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허락을 받는 자리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소집통지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소집통지서를 보면은 이제 의안이라는 게 있고 의안이 이제 주주총회 꽃이거든요. 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본인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경영주들이. 그래서 이거를 주주들에게 그렇지. 물어봐서 결정을 하는 걸 의안이라고 얘기하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보고사항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주주들에게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여주게 돼요.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감사보고 영업보고. 그래서 보통 순서가 보고사항을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라고 해서 의안들을 이제 보통 발표를 해서 그걸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군요. 언제 개최돼요? 보통 이맘때 주주총회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요. 결산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결산기라 하면 좀 어려우실 분들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결산이다, 12월 결산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네. 근데 보통 대부분 회사들은 12월 말 결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니까 3월 말까지는 이 기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3월 중순에서 이제 3월 말 사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갖게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그래서 3월 17일에 이제는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네. 뭐 주주총회, 정기 주주총회도 있고 임시 주주총회도 있는데 보통 정기 주주총회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한 주 가진 사람도 주주총회 갈 수 있고 그래요? 아니면 몇 주 이상은 있어야 돼요? 네,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우리가 1주, 1의결권의 강행 규칙이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갖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의결권을 할 수 있다. 참석이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주주총회 간다 그러면은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주주 명부 폐쇄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네. 뭐냐면 주주에 올 사람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고 참석장을 보내요. 한마디로 우리 그 PD님께서 소집통지서 받으셨잖아요. 네. 주주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래서 직접 연락을 받으셨잖아요. 네. 우편으로 이제 날라왔을 건데 서면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이제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갈지 말지는 이제 판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고요. 투자자들의 몫이고 보통은 다 이제는 가게 됩니다. 그 예전에 그래서 재밌었던 일도 있었잖아요. 12살짜리 어린이 주주 참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했었던 적 있었죠. 네. 아우, 피니 기억하시네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일 하나 있었죠. 네. 네. 17년도 3월에 12세 어린이 주주가 이제는 참석해서 삼성전자 주총회 주주 발언하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그 네. 당시에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갤럭시 노트 7과 같은 폭발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에. 주주로서. 아유 똑똑해. 네.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주총회는 정말로 주주들이 의결권 한마디로 그게 힘이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이죠. 사실은 이 주주총회가. 맞습니다. 과거에 주총꾼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하는 모습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뉴스에 콕 나오잖아요. 모자이크 얼굴 처리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막 끌려나가고. 그렇죠. 이 주총꾼도 유형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총꾼을 이해하신 거 보니까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주총 가셨던. 아니, 뭐 별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네. 보통 이제 과거에,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기념금 수집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만 가져도 우리가 그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을 노리게 됩니다. 아. 보통 주주총회 가면은 기념품을 주거든요. 한 주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그 기념품이. 네, 그렇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롤케이크를 줬었고 뭐 지금은 안 주지만은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닌텐도 일본 닌텐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안 줍니다. 근데 아. 과거에는 특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그 주주용 한정판 게임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인 거죠, 사실. 진짜 한 주 가진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념품을 받으러 가신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용돈 받으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용돈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총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나가실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IR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스트 릴레이션십 아래서 이런 주주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자본을 담당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이런 꾼들에 대한 명단.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도 하고요. 그럴만하네요. 만약에 예, 시끄럽게 굴면은 나가달라 얘기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나가면은 업무방해죄로 이제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정말로 과거에는 이런 꾼들이 예, 주총꾼이라고 얘기해서 좀 있기도 했었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럼요. 똑똑한 주주가 돼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총권에서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정말로 그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끊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뭐 끝말잇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교수님들 같은 케이스 아니면은 정말 상법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자기 주장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요즘 또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이 배당은 네.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가요? 받는 건가요? 네, 배당은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이제 영업 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바로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배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회사가 재무 상태표상에 이익 잉여금, 한마디로 자본 이익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네.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당기순 손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은, 법인세까지 다 빼서 나오는 이런 당기순 손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잉여금의 결손금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아지고, 그럼 그 잉여금을 이제는 주주라는 이제는 주인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배당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걸 배당 수익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주식회사가 이 배당금이 되게 낮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로 지급하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주총에 아마 그 소집 통지서를 받아보셨으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기말 배당 예정 내용이라고 해서 한 주당 배당금 보통 주 1932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는 이번에 이제 1932원을 배당금을 줬는데 네. 보통주 기준으로 원래는 354원이었고요. 이번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중 부회장도 뭐 받는데더라. 그게 뭐냐면 특별 배당금이라고 해서 1578원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합쳐서 1932원에 1주당 배당금 보통주 기준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주게 되죠. 한 주당. 만약에 주식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현금 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배당 그러니까 네.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현금 배당을 한다 그러면 주식이 더 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자본 잉여가 한마디로 재무제표상에서 이 회사가 자금이 넘쳐나지 않으면 사실 재무조가 탄탄치 못하면 배당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 배당 한다는 얘기는 아, 이 회사가 정말로 배당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업 활동을 잘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더 주주의 가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은 정말로 자신감의 표현이다. 기업 그렇겠죠. 입장으로 보면.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도 있다면서요. 이건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나눠주는데 보통 이제 증자한다 그러죠. 주식수를 늘려주는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식수로 늘려주는 거 재무구조 개선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현금 주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주식을 나눠줬잖아요. 더 늘려줬습니다. 더 많이 나눠줬으면 나중에 장래 미래에 배당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네. 그 당시 이제 현금 배당 한다 그러면은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은 주식 배당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다는 이야기 하셨고, 그러면 네. 언제 손에 쥘 수 있어요? 이 돈들은? 네, 그래서 보통 이제는 현금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금 배당은 같은 경우는 결산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배당금은 주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배당을 이제 분기별로 해요. 10월에서 12월 4분기 배당을 2월, 4월에 개최합니다. 정기 종료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4월 달에 이제는 받게 되는 거고요. 배당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에 좀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총 끝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배당금을 많이 준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네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주주총회 열리기 전에 주식을 사도 가능해요? 네. 아, 아닙니다. 안 되죠, 그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당금을 할 때는요, 우리가 배당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배당 기준일과 배당 낙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배당 기준일은 주주가 당해 연도 또한 당해 분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일. 이걸 우리가 배당 기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배당 받으려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폐사하기 전까지. 그러면 주주본부에 이름이 등록되는 그런 기준일을 일단 배당 기준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네. 배당 낙이는 뭐냐면 배당 기준일 다음 날이에요. 한마디로 기준일 되면 끝나는 날.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날인데 이 배당 낙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기준으로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본다. 연말이니까 28일이 배당 기준일이었고요. 네. 29일이 배당 낙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주주를 갖고 있으면 이제 배당을 받는 거고요. 29일 날 배당 낙일에 주식을 사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29일 날 그러니까 배당 낙일에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매도를 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나는 주주명부 28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9일 날 매도를 해도 나는 주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차피 29일 날 배당 낙일에 주가를 팔아도 내가 내는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은 받을 수 있고 주가는 팔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배당 낙일 때 막 매도세가 많이 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경우는 네. 작년에는 많이 떨어지지 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지금 6503님이 저희 방송 듣다가 저희 남편은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360도 카메라 샀대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문자가 왔어요. 아직 못 받았나요? 그럼 들어올 걸 생각해서 미리 샀나 보네요. 아니면은 만약에 그 얘기가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1월에 이게 7월부터 9월까지의 그 분기 3분기를 11월에 받거든요. 네네네. 아마 11월에 받아서 아마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분을 어떻게든 살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좀 이게 들켜 그렇게 따져보면은 몇 주 갖고 있는지 계산이 되는 거죠. 아 재밌네요. 6503님 네네. 부디 부부싸움 하지 않으시기를 11월에 받았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좀 잘 살펴보세요. 이제 뭐 다른 것도 이거 배당금으로 샀어. 여보 나 이것도 배당금으로 샀어. 이럴 수 있거든요. 잘 주의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총 관련돼서 우리 권혁준 경제평론가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